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줄 댁은요, 16975 105 에비뉴에 있는 하우스인데요.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이 석가래 밑에 잠깐 서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니까 이거 하디 플랑크예요.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가장 좋은 재질 중에 하나인 그러한 외장재가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아, 이 마감 좀 보세요. 엄청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쭉 하고 이렇게 길게 나오게 내버려뒀는데, 이거는 마감을 해서 땅속으로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맞는 것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단단한 집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따라오세요. 자,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1.5 패널인데, 이거는 이제 2 패널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 대신에 이게 1.5 패널이기 때문에 저희 리빙룸이 조금 더 넓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바깥에 누가 왔나 하고 볼 수 있는 윈도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엔트런스는 내로하지만은 저희가 고가 굉장히 높아요. 2스토리 실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은 예쁜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가 리빙룸이 되겠습니다. 이 댁은요, 4,100 스퀘어피트 정도가 인사이드 건평이고요. 그 다음에 6,300 정도가 아웃사이드 대지 면적인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이게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좋게 레이드아웃이 돼가지고 저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오프닝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또 엑스트라 내가 프라이버시를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에 유리도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깥에 이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그런 컬드색이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기 또 서재로 또 쓰셔도 됩니다. 지금 요새는 그레이 룸이라 그래서 패밀리 룸이나 뭐 그레이 룸이나 해가지고 통틀어서 손님들이 그렇게 집으로 많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드셔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재로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엑스트라 룸을 만드셔도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이제 명상의 룸 같은 거 그런 걸 만드셔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유용한 그러한 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로 보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이 꺾어져라 하고 보지 않는 그러한 계단이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구조라는 것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어요.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없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지하실인데, 지하실은 워크아웃 베이스가 돼가지고 데일라이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탁 하고 파묻혀 있는 그러한 지하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라운드 하는 이런 코너가 있는데, 이건 사실 액센트 코너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를 맥시마이즈 데코레이션 이펙트를 하시고 싶다 하면 여기에 유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은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다이닝룸인데 굉장히 아늑한 그러한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손님이 오시면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약간 대접받는 느낌, 그러한 느낌이 나는 세퍼레이트 리빙룸과 다 세퍼레이트한 그러한 다이닝룸이 되겠는데, 아름다운 샨델리아 밑으로 굉장히 좋은 사이즈 그러한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키친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키친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왼쪽에 이제 팬트리 스페이스가 있는데, 딱 맞는 사이즈, 아주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 않는 코너 스페이스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쓴 팬트리가 있고요. 지금 키친을 보면은 이제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인데, 여기 이 캐비넷은 이제 뉴는 아니에요. 올드 스타일 캐비넷인데, 여러분께서 또 이거를 또 난 조금 더 트렌디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제 하얀 색깔로 이제 리피니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가스 스토브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딱 펑션한 사이즈의 키친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 23년 전에 정말 저희들이 유행하던 그러한 키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폰 차저를 놓을 수 있고 또 컴퓨터 데스크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액센트 와인랙도 여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가 그냥 사방 팔방으로 쫙 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이유가 뒤에서 저희들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러한 패밀리룸, 다이닝룸, 키친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
천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발코니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쁜 그러한 전경이 여기 우리 아침에 이제 브렉퍼스트 먹으면서 바깥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또 선사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밀리룸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패밀리룸 1인 에어리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패밀리룸이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3 to 4 피트가 더 넓어요. 와이드 오픈이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의 패밀리 룸인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정말 애니 사이즈 빅 패밀리가 여기서 그냥 뒹굴어도 큰 좋은 그런 사이즈의 패밀리 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저 나무는 저 뒤에 집 나무네. 바라보는 이 나무 전경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여기 앉아가지고 독서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피아노를 치면 저는 피아노를 아예 여기에 갖다 놓고 싶어요.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러면 참 좋은 패밀리 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코니로 나가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비 오는 날이에요. 근데 하물며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운치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 발코니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지금 요만큼 그래도 커버가 돼가지고 비는 저기만 오네. 워크아웃 베이스먼트가 있는 데는 부엌에서 바로 발코니로 나가서 여기서 바베큐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지하실이 밝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어요. 저희가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저쪽으로 나 있는데 여러분께서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부엌 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탁 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요. 투피스 파우더룸이 있어요. 아, 깔끔하다. 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파우더룸이에요. 저희들 보면 옛날엔 여기까지 뭐 그 카운터탑이 이렇게 있는데 쌈박하게 이것만 하나 딱 갖다 놓는 파우더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파우더룸이 되겠습니다.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투피스 파우더룸이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기 클로젯이 있고 또 창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피스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데코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조그만 방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혹시 익스텐디드 패밀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은요 여기에 침대를 놓으시고 또 하나 1층에 저희가 파도룸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뭐로 바꾼다? 이쪽을 화장실로 바꾸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런드리 룸이 굉장히 스피셔스해요. 굉장히 넓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샤워랑 화장실이랑 손 씻는 데랑 세수하는 데랑 요거를 맞고 다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세탁기는 그럼 어디로 가지? 가라지로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세탁실하고 기존에 있는 파우더룸하고 바꾸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문을 내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안스윗 된 그러한 워시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프로젝트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를 딱 막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하면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화장실을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그만큼 큰 런드리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라지에서 들어오는 문인데 지금 가라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가라지가 뭐냐면은 이게 에폭시드 피니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드라이브웨이는 스페셜 아스팔트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폭신폭신 여러분께서 이제 이 집을 쇼잉하러 오실 때 느끼시겠지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아스팔트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 하면 굉장히 딱딱한 아스팔트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폭신폭신한 그러한 아스팔트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에폭시 피니시까지 정말 어디 돈 안 들어간 구석이 없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주인께서 서양 분이신데 정말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모든 레노베이션 이런 데 꼼꼼하시기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시면 정말 손댈 데 하나도 없는 그냥 몸만 들어오세요. 가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되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께 또 아름다운 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꺾어진 계단으로 제가 올라갔는데 요 레일링을 보시면은요 이게 블락이잖아요. 그런데 요 컬러가 지금 약간 옐로도 아닌 것이 약간 다크 옐로 오렌지색을 약간 띄기 때문에 컬러 컨비네이션 정말 예쁜 그런 컬러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참 튼튼하게 생긴 그런 레일링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는 해프도어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가 클로젯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 클로젯이 있고 이거는 좀 조그만 클로젯인데 여러분께서 코트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으실 수가 있고 또 저쪽에 보면은 요거는 워킹 클로젯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즈인데 제가 딱 한 가지 아까 제가 돈 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캘리포니아 클로젯 거기에만 돈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킹 사이즈입니다. 이게 퀸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건 킹 사이즈인데 사이드 테이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넉넉한, 아직 넉넉한 그런 사이즈의 안방이 되겠고, 저는 항상 안방에서 비율을 중요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것도 다 트고 싶어요. 왜냐면 딱 들어오면 시원한 맛이 있으면 딱 좋은데, 여기를 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00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안방에서 가는 거는 미닫이로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쑥 밀고 가는 거다. 요거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스페이스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파켓 도어를 하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이 안수위 스페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이렇게 샥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싱크가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레노가 안 된 사이드인데 월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터브 사이즈 이거는 저희 집에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터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샤워가 23년 전에 진 샤워치고는 조금 크게 됐는데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새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팀 샤워 같은 게 다 이렇게 인솔돼 있고 정말 그야말로 마사지 하는 그런 펑션도 다 있는 그러한 샤워 펑션이 있는 그런 샤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는 왜 유리창을 이렇게 걷어도 되냐면 여기서 아마 마운틴 뷰가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아요. 프레이저 하이스의 장점이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프레이저 하이스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집들이 예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노스사이드 쪽은 마운틴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집들이 많이 노스사이드로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곳곳에 이 산책길이 굉장히 많고 또 공원이 많아서 운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2층에 방이 4개 있는데 나머지 방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노티스 한 거는 이 사이즈들이 만만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하나가 크면은 하나가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방이었고 세 번째 방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쉐어드 베스룸 옆에 있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방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 이 방은 어떠냐면은요 좀 요렇게 돼서 여기가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보일 수 있고 하는데 방 이거 데코 참 이쁘겠죠? 너무 좋은 사이즈에 아늑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방 보여드립니다. 요 방도 마찬가지로 딱 떨어지는 그러한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 다 비워놨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요 사이즈가 여기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움푹 파인 이러한 공간도 있어갖고 여기야말로 이제 TV를 여기다 놔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잭을 여기다 놔둬서 여기는 컴퓨터 스페이스로 써도 딱 좋은 아니면 저희가 옷장을 이중으로 해도 되는 그러한 공간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쉐어드 베스룸 여러분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딱 떨어지는 베스룸이에요.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고 잘 못난 것도 없는데 사이즈 정말 프로포지션이 잘 된 정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딱 이런 웨이스트 스페이스 하나도 없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랜딩 스페이스에 보면은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린넨 클로짓이라 그래요. 린넨을 다 여기 이불이나 아니면은 수건이나 이런 데 다 넣을 수 있는 데가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레노베이션 된 지하실을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윗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사이드는 이제 위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댁은 이제 지하실 전체를 다 쓰게 만들었어요. 여기 세퍼레이트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틸리티 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딱 떨어지게 이렇게 4피스 베스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방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은 보면 운동기구를 놨지만은 요거는 이제 댄이지만 저희가 또 아이키아 가구로 벽에다 탁탁탁탁 하고 박으면 이거는 방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요 정말 저희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고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9피트 정도 될 것 같은데 레노베이션 된 그러한 키친인데 2층 키친보다 이쪽 키친이 더 뉴 키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샤이니한 그런 컵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키친 쉐입이 2층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여기에 카운터탑을 여기다 줘가지고 여러분께서 또 현대적인 그러한 멋을 내는 그러한 키친이 되겠습니다. 1인 에어리아 똑같이 비슷한 그러한 구조의 1인 에어리아가 여기 있고 1인 에어리아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워크아웃 때는 그러한 베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테넌트가 저 마당을 다 이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발코니 밑에 테넌트가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패리오 테이블을 놓고 또 테넌트 자체가 이제 여기서 바베큐를 즐기면 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패밀리 룸이 굉장히 크죠. 2층도 패밀리 룸이 컸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패밀리 룸이 크죠. 안방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바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자바라로 했는데 이건 나쁜 아이디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을 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바라로 설치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 문짝 달기 싫은데 하면 간단하게 저렇게 아니면 커튼을 달아서 지하에다 줘도 무방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프레자 하이스에 있는 169G로 105 에비뉴에 있는 제 리스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댁은 정말 제가 들어오자마자 발을 탁 하고 내자마자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은 구조다, 정말 어디에다 이렇게 빼놓을 곳이 없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요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쁜 것만 있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퍼시픽 아카데미 네이블후드지만은 여러 학교에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버스도 바로 옆에 있고 또 하나는 프레이저 하이 세컨더리에도 가기가 용이한 그러한 지름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학교로 보내시든지 이 집을 꼭 관심 있게 유념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네이버후드에는 또 한국 식당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팀 홀턴 그 다음에 스타벅도 여기 있고 또 그로서리 스토어도 많고 또 취용도 있다는 거. 여기 교통편은요 하이웨이 넘버 17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하이웨이 넘버 1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출퇴근하실 때 정말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댁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